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5분 정리,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이번 영상은 2021년 3월 1일자 판례공부 옥상정원 사건입니다. 사건 번호는 2019-294947 판결이고요. 중요도는 별 3개 정도 됩니다. 보시죠.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판례공부를 꼭 찾아보셔서 원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공유물 인도 청구 사건이고요. 원고는 다른 동 소유자였고요. 피고는 옥상 정원이 있는 그 아파트 동의 소유자였습니다. 그리고 피고가 상고를 했는데 결론은 파기환송된 거죠. 그러니까 피고가 이긴 겁니다.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 피고는 옥상 정원이 있는 그 동의 소유자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 작은 아파트나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뭐 주상복합 이런 것들 중에서는 몇개 동이 한 서너 개 동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옥상 정원이 그한개 동에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뭐 다른 동에는 뭐 구조사 설계사항이 없는 경우죠. 이 사건이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. 그래서 피고는 옥상 정원이 있는 동의 소유자였고요. 다른 동의 주민들도 이제 관리사무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옥상 정원을 출입해 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입주자 대표회의가 전체 모여가지고 옥상에다가 텃밭을 조성하는 결의까지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마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. 그래가지고 이 다른 동 소유자가 들어오는 거를 옥상 동 소유자가 이제 못 들어오게 막은 거죠. 막으니까 이제 이 다른 동 소유자가 이 부분은 전체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출입할 수 있다. 그러니 이거를 이제 인도 청구하는 형태로, 그러니까 지분별로 인도 청구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공유할 수 없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공유자일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그 사용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종 소유자가 훨씬 많다면 이제 그 일부 공유자가 독점하고 있을 경우에는 인도 청구를 할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원심은 이 옥상 정원은 전체 공용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공용 그 옥상동 정원 소유자들의 그 독점권을 이제 배제한 겁니다. 문제는 뭐냐면 여러 동이 있고 그 옥상은 이제 원래 옥상은 그 동에만 쓰이는 거고 다른 동에 쓰이진 않습니다. 그런데 옥상 정원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 텃밭도 하고 다른 윗집도 막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 전체 공용 부분이 되는 거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. 이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성립 당시, 그러니까 이 건물이 성립 딱 처음 만들어지고 거기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그 등기가 이루어집니다. 그럼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등기에 보면 이제 한 건물 전체에 등기가 있고 그 건물의 구분 소유 등기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.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성립 당시에 일부 공용 부분은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유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성립 당시가 기준인 거죠. 그러니까 통상적인 옥상은 그 동의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공간이지 다른 동의 소유자를 위해서 제공되는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. 통상적으로.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구분 소유자의 소유권이지 다른 구분자에게는 권리가 없다.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일부만 사용하는 공간도 구조나 이용 상황들이 변경돼서 사용을 하더라도 그 사용이나,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있다고,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체 공용부분이 되는 건 아니다. 그럼 언제 전체 공용부분이 되느냐? 그거는 일부 구분 소유자들의 전원의 승낙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있어야만 전체 공용부로 바뀐다.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 일부 구분 소유자, 그러니까 이 옥상 정원되어 있는 소유자들 전체의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공용부분이라고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. 이 사건은 이제 전체 공용부분과 일부 공용부분을 구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판례여서 좀 특이하고 재밌는 판례입니다. 또 하나 이 판례가 좀 중요한 이유는 최근에 아파트 관련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. 특히 이런 공용부관이 다른 경우였고요. 어떤 경우는 뭐그 전체 뭐 공용부분 이 일부를 뭐
임대를 주고 뭐 입주민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, 입주민이 사용하는데 입주자 중에 뭐 세입자들은 안 되고 뭐 임대 그뭐그 주택자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차등을 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그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분쟁을 해결하고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판례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, 이 사건도 그런 판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뭐 의뢰라고 상담할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